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우주의 많은 입자들은 지구로 내려옵니다. 이 우주 입자들 중에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만배 이상 되는 에너지를 지닌 것들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를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지닌 우주 입자들은 지난 100년간 천체 물리학계 최대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주의 시작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 입자들. 이게 어떤 건지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에 도달하는 우주 입자들인 우주선은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소핵인 양성자인데요. 네. 태양이 던져주는 우주선도 있고 초신성이 날려주는 우주선도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을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측정해왔는데요. 이를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먼지보다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알갱이에 맞으면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보다도 충격이 클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구 대기가 이 극한 에너지 우주선을 대부분 흡수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입자로 쪼개지고 약해져서 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기는 먼지보다도 훨씬 작지만 그 에너지는 야구선수가 던지는 그 강속구만큼 센 네. 것을 갖고 있군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극한 에너지 우주선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을 해왔던 건가요? 네, 이렇게 큰 에너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는 우주 빅뱅이 일어난 뒤 바로 1초 정도의 우주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러한 빅뱅 에너지 잔재가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천체가 지금도 빅뱅 초기 순간을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와 실험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후자, 즉 극한에너지를 만드는 천체가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극한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천체 후보로는 활동 은하액이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이 별들을 빨아들여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또 빅뱅 이후 우주 최대 폭발 현상인 감마선 폭발과 은하간 충돌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 how these particles achieve these um, so high energies and in other words how do cosmic accelerators work um, is the main question one of the big mysteries in um, astrophysics and that's what we are trying to understand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이렇게 또 엄청난 힘을 가진 극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영역을 또 밝혀냈죠. 네, 텔레스코프 어레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과 일본, 일, 러시아 공동연구팀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극한 에너지 우주 입자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박일흥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와 천병구 김항배 한양대 물리학과 교수, 양종만 이화여대 교수와 류동수 울산과학대 교수 그리고 권영준 연세대 교수가 5년 전부터 참여했는데요.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미국 유타 사막에 있는 서울 시크기의 부지에 500여 개의 우주 입자 검출기와 3개의 대형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뒤 5년 동안 72개의 극한 에너지 우주 입자들을 관측했는데요. 음. 이 중에서 19개가 큰곰 자리의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번 결과는 극한 에너지 우주 입자들의 4분의 1이 우주 한을 16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한 지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위해 서울시 4배의 면적에 검출기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오. 자 우리가 평소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밤하늘에 멀리 보이는 북두칠성 칠성 근처에서 사람이 낼수 있는 힘의 만배 이상이 되는 힘을 지닌 입자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 입자가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근본적인 비밀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연구팀은 앞으로 북두칠성 근처를 집중 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극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는 천체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다른 형태의 우주 실험도 성공하면 수수께끼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극한 에너지 우주 입지에 대한 연구는 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주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우주입자 검출기를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우주입자 검출기기를 우리나라 연구팀이 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최근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성균관대 물리학과 박일은 교수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우주입자 검출기를 연구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검출기의 핵심은 실리콘 센서인데요. 세계에서 몇안 되는 기관만이 이 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입자 검출기 크기는 가로, 세로 1m에 무게는 150kg으로 우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로는 몸집이 가장 큽니다. 네개 층으로 배치된 실리콘 센서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인 99%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검출기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최종 조립되고 시험을 거쳐 연말, 우주, 연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구에 날라오는 모든 종류의 원자핵입니다. 아, 이 원자핵은 수소부터 산소, 탄소 뭐, 철, 레늄까지다 가능한데, 저희들의 검출기는 이러한 원소들이 100개 중에서 99개를 정확히 분간하는 99%의 정확도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초정밀 검출기입니다. 사실은 네. 저희들은 과학의 어떤 목줄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용은 앞으로 뭐 10년, 20년 지나서 좀더 이제 응용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주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르고있습니다만은 어, 구름의 어떤 발생 원이 인될 수도 있고 오존층의 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고 생명에 대해서는 암이라든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기 우주선인데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운을 모르고 그 영향도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북도 칠성 근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힘을 지닌 우주 입자들,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주 연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구와 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주 입자들의 기상과 사람들의 건강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데요. 최근 연구로 어디에서 오는가는 알려졌으니까 이제 100년의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